안녕하세요. 여기는 볼튼이의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렌즈맨은 터피얼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를 나뭇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 동그랗게 이제 만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석고예요. 플라스터. 이거를 물에 개서 이 안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고정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싼 걸로 지금 그냥 저기 있는 걸로 그냥 쓰는데 좋은 그릇에 좋은 팥에 하고 싶은 분은 절대로 그 자차 안에다가 이거를 물에 개서 넣으면 안 돼요. 그게 터져요. 깨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못 쓰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또 가서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사오면 플라스틱 팥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셔서 나중에 끝난 뒤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에다 하면은 깨지니까 그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드라이 플라워 폼을 제가 이렇게 여러 조그맣게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확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팥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이런 거보다는 덜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넣고선 제가 이거를 세워볼게요. 이 밑에가 이게 저기가 돼서 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이런 신문지로 이렇게 밑에를 가려주고 이거는 이제 조금 넣어서 이렇게 저 드라이 플라워 폼을 조금 넣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안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요. 고정을 시킬 적에 이게 좀 저기 찌그려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거를 마치시면은 안 돼요. 이 최고 우회를 될 수 있으면은 여기 가운데 밑에가 지금 이게 구부러지고 그럴 때 괜찮아요. 이 끝을 줄 이 화분 중앙에 가게끔 제일 가운데에 가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요거 만들러요. 토피어리 만들러. 만들기 전에 제가 이렇게 테이프 준비했고요. 이거 내추럴한 리본 좀 여기다 매보려고 두 종류 그러고 이제요 프레쉬 플라워 폼 이거 프레쉬 하는데 프레쉬 플라워 폼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꽂을 거예요. 잘라서 모양을 동그스름하게 내서 이거를 하실 때 이 꽃 이 머리만 또 쓸 거거든요. 짧게 쓸 거니까 여기 스템이 어느 정도 이 프레쉬 플라워 폼에 들어가야지만 꽃이 이제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크게 자르면은 이만해져요. 커져요. 화분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화분보다 1인치 1인치는 해프 정도 조그맣게 자르세요. 그 정도 사이즈를 화분 이게 넓이보다는 짧게 자르셔갖고 시작을 하세요. 그냥 크게 하면 막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끼세요. 가운데다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이게 플라스틱 테이프예요. 그냥 종이 테이프가 아니고 물기가 있어도
저기 망가지지 않는 그런 테이프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 인정. 이 꽃들을, 이건 장미예요. 이건 장미고 이거는 부추꽃. 그리고 잎사귀까지 이렇게 껴주세요. 조그맣게 잘라서 한 가지 잎사귀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것도 어떠세요? 이거 다 마무리 된 건데요. 리본은요, 그냥 내추럴 컬러로 그냥 썼어요. 밑에도 랜디어 머스 그냥 썼고, 리본 그냥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끔 했고요. 장미하고, 저 부추꽃을 제가 썼잖아요. 그런데, 아, 부추꽃 내, 부추 냄새, 마늘, 파 냄새가. 꽃가게 하는 사람도 이거 쓰면 안 되고 냄새 너무 나요. 여기 보시면은 장미하고 이 부추꽃만 썼잖아요. 그래갖고 이 장미가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는 사방이 장미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으로도 밋밋하게 꽂혀지고 뭐 이쪽으로도 꽂혀지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지난번 제가 위스 만들 때 이렇게 밍밍한 데는 밍밍하게 꽂아줄 때는 뭐를 넣고 좀 잎사귀나 다른 꽃으로 이제 커버를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이 부추도 동그란 꽃이고 장미도 꼭 동그란 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잎사귀들을 갖고 좀 뽑아줘 갖고 이게 밍밍한 거를 좀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떠세요? 배워볼만 하세요? 한번 배워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나같이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뜰에 핀 거 갖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